엄한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아빠 미소. 채린이는 이 사랑을 다 알고 있겠죠? 가족을 위해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때 채린이는 가슴 떨리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 대표로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출전했는데요. 채린아 혹시 아프니? 아프진 않네?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거 괜찮지? 한복에 입으면은 예쁠 거야. 얼마 안 남은 입시 전에 냉정하게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13살 답지 않게 떨지 않고 당차게 준비합니다. 회사를 조퇴하고 아빠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 안 떨려? 저번에도 안 떨더라. 지금 안 떨려. 든든한 아빠도 오셨겠다. 자신감을 갖고 마지막 연습에 들어가는 채린이. 저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집니다. 엄마도 마음 졸이긴 마찬가지. 그런데 동생 예린이의 표정이 영 안 좋은데요. 급기야 혼자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언니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신경 써주고 막 이런 게 조금 샘나나 봐요. 아침부터 언니만 머리하고 막 이렇게. 언니한테만 쏟아지는 관심 때문에 부쩍 질투가 많아진 예린이.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고 전국에서 모인 국악 전공 학생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채린이의 순서는 다가오고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하는데요. 떨지 않는 거야?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네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 연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잖아. 엄마의 응원에 힘을 얻어 당당히 결전의 장소로 향합니다. 대기실에 들어오니 이제야 실감이 확 나는데요. 잘 안 떠는 채린이도 이번만큼은 긴장이 많이 되나 보네요. 채린이의 순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엄마 아빠는 그저 딸의 노력이 헛되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후보 마지막 팀 35번 하안남초등학교 조채린. 채린이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숨죽입니다. 혹시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는 애간장이 높고 질투 많은 예린이도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초등부 총 35팀이 몇 시간 같았던 몇 분이 끝나고 계속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 무사히 끝낸 채린이가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소리가 되게 좋아서 되게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연습한 대로 했으니까 뭐 잘 되겠죠.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야. 아빠도 어색했어요? 아니 소리가 되게 좋았어. 내가 좀 평소에 못 들어본 아빠의 큰 칭찬에 채린이는 상 받은 것보다 기쁩니다. 신경을 잘 못 써줬던 예린이에게 미안한 아빠.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를 봐주는데요. 준비 시작.